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오늘은 2편입니다. 네. 스튜디오 X라지고요. 실제로 저희가 찾아봤더니 라지도 있고 미디엄도 있더라. 네. 네. 가장 그 중에 사이즈가 큰 거.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제품의 진짜 이제 활용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 세 개 모니터를 두고 맞아요. 우리가 들어오면서 탁탁탁 박고 이게 진짜 우리가 하면서 편하구나. 근데 뭐 아시겠지만 모니터 스피커를 두고 우리가 그거를 모니터 하는 거를 송출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가? 맞아요. 왜냐하면 그 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모니터 스피커 이유를 하지 않, 그 리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. 말이 안 되는 거죠. 거기다가 그렇죠. 어떤 마이크를 대든 간에 그 마이크의 성향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 사실은 저희가 그건 해드리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뭐 이런 건 차라리 이제 좀 뭐 다른 해외 사이트 아니면 혹은 해외 유튜브 링크 가셔가지고 뭐 어떻게 좀 이걸 하면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분들도 뭐 일단 근데 없어 어차피 모니터 스피커를 모니터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조작이 된다라는 뭐 거 보여줄기는 할 테니까 뭐 그런 거 보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 기능만 따로 딱 띄워가지고 네네, 실제로 네네. 그냥 오디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마이더스 프리앰프의 기능에 집중을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저희가 그냥 오디오 기능에만 집중을 해서 네네네네. 어쿠스틱 두 개 양쪽으로 받고 보컬 하나 넣어서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의 시연곡은 최근까지 계속해서 음원 차트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멜로망스 김민석의 취중 고백입니다. 네. 메트로놈 주세요. 네. 네, 한 트랙 더 받겠습니다. 네. 거기서부터 갈게요. 가운데 아르페지오 하나 받을까요? 네. 모르겠니? 이 마음 잘 모르죠. 그 어떻게 알아 그거를? 이 마음 모르겠니?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.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자,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
뭐술 먹고 전하는 것만큼 최악의 방법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습니다. 그 호감 가시는 분 계시면 같이 술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, 왜냐하면 술자리를 갖다는 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. 같이 술을 독대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혼자 술 처먹고 뭐 하지 마. 그 같이 만나서 둘도 좀 분위기 달아오르고 뭐 이렇게 뭔가 그거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다 어느 정도는. 근데 하지만 술 처먹고 전화한다. 네, 아, 이거 이게 아니죠. 가사니까 지금 아름답지만 뭐 대체로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그렇습니다. 술 먹고는 말은 말하지 마라.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은 조언이네요. 술 먹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? 있죠. 그렇죠. 반드시 후회하죠, 반드시. 우리가 왜 이런 말 하겠어요? 우리도 다 옛날에 해봤어. 해봤고 후회하기 후회하기 때문에. 때문에. 네. 그래서 돌아봤더니 다안 좋았다. 그런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. 거의 없더라. 네. 자,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취중 고백. 취중에 고백하지 마. 그리고 아 해도 되는데 아까도 말했잖아. 같이 먹고, 술자리를 한 거면 가능성이 높아. 취중 대화 괜찮지. 그리고 그 시간이 뭐한 12시 넘어갔다. 그럼 12시 넘어간 데까지 같이 먹은 거잖아, 술을. 그럼 괜찮아. 그럼 있지, 확률이 마음이 좀 있지. 있어. 그치. 근데 근데 혼자 12시 넘어갖고 술 취해갖고 찾아가서 막, 야, 내가 뭐 이렇게 하든가 전화로만 하든가. 지금 대책 없이 좋아하는데 미치겠다잖아. 그럼 그치. 무서워한다고. 오케이? 그치. 이만 모르겠니? 몰라. 나 요즘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. 미친 사람이야. 저렇게 말하면 무서워한다니까요.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. 대책이 있어야 네, 돼. 그렇죠. 아니야, 안 취했어. 진짜 취했어.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. 안 돼. 울면 안 안돼 돼. 안 돼. 큰일 나.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야, 찌질이 3단 진짜. 콤보네. 아, 이제 이거 다시 보니까 그죠? 위험한 그 가사죠. 네, 그래서. 울면서 좋아한다고 이제 전화를 만약에 했다. 아직 전화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니야, 이거 봐. 자꾸만 네 얼굴이 떠올라. 무작정 달려왔어. 안 돼, 안 돼. 안 돼. 뭐 하고 있었니?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. 안 돼, 안 돼. 이건 이미 최악입니다. 그 전에 확신이 있었을 때 해도 점수 까먹을 네, 만한 약간 맞습니다. 그런 고백 방법이 그 아닌가 여러분들 싶습니다. 진짜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무작정 여자들이 자기 집 앞에 찾아오면 되게 되게 싫어합니다. 싫어요. 왜냐하면은 되게 후리하게 화장 다 지우고 맞아요. 그냥 머리 그칭딱 꽂아가지고 잠옷 입고 이렇게 있다가 온다고 하면 맞아요. 뭘 갑자기 해야 다시 되잖아. 섰는데 비벼라도 바르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싫어합니다. 예측 불가능성을 되게 싫어하니까 네. 술 그러지 취해가지고 마세요. 찾아가지 마세요. 네. 자, 하지만 노래는 참 좋네요. 네, 좋습니다. 모니터 해보겠습니다. 이만 모르겠니?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.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. 아냐, 안 취했어. 진짜야, 널 정말 사랑해.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. 네, 근데 좋아요.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죠. 괜찮죠? 네, 저도. 드라이 소주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네. 이만 모르겠니?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.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. 널 정말 사랑해. 눈물만큼 원하고 있어. 이거 지금 EQ도 다 꺼진 다 상태죠. 꺼진 겁니다. 플랫, 완전 플랫. 이게 지금 보니까 그 214의 그 특유의 하이가 다 들어오는 느낌은 안 나네요. 그러니까 네네. 하이파이하게 들어가는 느낌은 안 맞아요.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로우가 좀더 풍성하게 들리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로우가 부스트 됐다기보다는 하이가 오히려 좀 214가 원래 받아들이는 것보다 좀 떨어져서 로우가 더 강조되게 들린다 약간 이렇게 들리고요. 로우가 맞아요. 더 풍부하게 받아진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그건 같아요. 아니에요. 네. 하이가 부족한 느낌이죠. 네네네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인터페이스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그 느낌이 차이가 있고, 근데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한 사운드, 세팅을 한 사운드에서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는 편집이 가능하다. 그래서
다시 한번 이제 웻을 들어보면은 시원하게 해소가 됐죠.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.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거는 오디오 퀄리티가 뭐 이쪽에서는 좋은 프리앰프도 써서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. 하이엔드의 그런 뭐 레코딩 퀄리티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했을 때 이거를 뭐 아까 그림에는 뭐 제네릭이 있었습니다만 제네릭 뭐 지금 한 조 샀을 때 좀 그 인치수 큰 걸로 사면 한 3,400 뭐 예산 잡고 한다고 했을 때 뭐 3,400짜리 한 조 가격 기준으로 100만 원짜리 한 조. 그다음에 아주 뭐 저렴한 뭐 2, 30만 원짜리 그냥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뭐 컴퓨터 스피커 한 조. 이렇게 세 개 그 모니터 시스템이 이런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과연 얘로 하겠느냐란 말이야. 그렇죠. 그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사실 이건 편집을 했는데 제가 말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얘를 그 정도 지금 퀄리티를 갖춰놓은 상황에서 얘를 과연 쓸 것인가 라는 거는 좀 애매해진다. 왜냐하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단 요 가격대에 애들이 고만고만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래서. 뭐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녹음할 때도 아쉽지만 이게 DA로 나갈 땐 더 아쉬울 수가 있다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타겟팅을 하자면은 엔지니어를 믹스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양한 소스를 번갈아 가면서 듣는 훈련을 좀 예산이 부족할 때 할 때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비싼 스피커 시스템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세팅. 메인이 100만 원 정도, 한 조에 100만 원. 그다음에 밑에가 뭐 한 2, 30만 원대에 아주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.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PC 스피커. 맞아요. 이렇게 세 종류 있을 때는 얘랑 같이 하면은 저는 그거는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믹스하는 훈련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. 하지만 메인 스피커가 한 조가 200이 넘어간다? 라고 했을 때 얘가 과연 메인 컨트롤러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일단 체급이 너무 안 맞아서 맞아요. 그 스피커의 사운드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이라고 네. 보여지지 않고요. 지금 인우 형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딱 고선.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, 뭐 아니면은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메인룸, 뭐 서브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뭐 교육기관에서 쓴다던가 뭐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제 없는 자본에서 짜내서 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는 좋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인 스피커가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뭐 하이엔드급, 레퍼런스급, 스튜디오급이 아닐 때 그거를 번갈아가면서 믹스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로 학습용, 교육용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교육용 모니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서 이제 스튜디오급, 레퍼런스급을 원하신다면은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아직은 좀 멀다. 네, 하지만 뭐 40만 원대에서는 거의 뭐 이런 게 없었죠. 네, 네, 그렇습니다. 다양한 기능을 가진 모니터 컨트롤러 겸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. 엑스라지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. 기대를 뭐 안에서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. 사운드 퀄리티 네, 괜찮아요. 인터페이스로서도 네. 괜찮습니다. 자, 오늘 엑셀 봤고요.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엑셀 엑스라지 말고도 네. 이제 뭐 투엑스라지 투엑스라지는 없죠. 네, 라지랑 네. 미디엄이랑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여러분들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몸 키우셔서 다들 엑스라지 입으시기 바랍니다.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